하는 시간. 다문화 시대 휴먼 감동 프로젝트. 러브 인 아시아. 네, 이대샤 씨가 오늘 굉장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시작부터 굉장히 예. 기분이 좋으세요. 어머, 티가 나네. 우리 아빠가. 남편분이 오늘 아침에 이래셔 사랑해요라고 했지. 그래서 기분이 최고 최고. 이야 얼마나 좋아요. 아까부터 사랑의 고백 받았다고 아까부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네. 아유 부러워. 그러나 남의 여보 얘기라는데 네. 제 가슴이 이렇게 확 찔리죠. 왜 찔리겠어요. 사랑 표현을 그만큼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랑 표현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자주 들으시나 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러브 인 아시아에도 아주 네? 진한 그 사랑을 전해오는 이웃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문화 시대에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인데요. 보 잭슨이에요. 숨겨왔던 나! 남아있는 좀 엉뚱한 공부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엉뚱한 잭슨 씨의 유별난 한국어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쾌한 인사를 건네며 강의실로 향하는 잭슨 씨. 그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수업을 위해 특별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다는데요. 왜냐면 그 러브 인 아시아 원래 국제결혼인데 우리 가족 사진인데 I look so happy and She looks like she's going to cry. What do you call 왕따 in English? 왕따? Yeah. 왕따? 학생의 질문에 잭슨 씨가 조금 당황한 모습입니다. In English, we have this expression. When the people get together and have some conversation, but only one person are left out. 잭슨 씨의 수업 시간엔 책에서 볼 수 없는 신세대 언어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What a loser. 굽이다. Yeah, It's really handsome. Really 생생한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잭슨 선생님의 언어관 때문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잭슨 씨 역시 몰랐던 한국어 표현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업 시간은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수업 듣다 보면 되게 웃음도 되게 많이 유발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또 수업도 많이 잘 따라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을 찾은 잭슨 씨. 영어 강사가 되면서 한국에 정착했고 한국어에 대한 유별난 관심과 사랑으로 10년째 한국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잭슨 씨는 오늘도 TV에 푹 빠졌습니다. 내 심장에 생생한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TV만한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유행어에 민감한 잭슨 씨. 그래서 그의 TV 시청 시간은 조금 시끄럽습니다. 엄마의 버디차? 뭐라는 거? 벌기차. 벌기차. 벌기차? 엄마의 벌기차? 여자 씨가 무지하게 좋아했겠다. 이름 잘못 부르고 있는. 알아. 이름 잘못 부르고 있는데. 무조건 따라하라. 이것이 잭슨 씨의 한국어 공부 철칙입니다. 공부를 위해 그가 지금껏 본 한국 영화만도 수십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야. 아, 이게 되게 어렵더라.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잭슨 씨는 사람들이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내추럴한 한국어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들어갑시오. 그런 맞아, 들어가십시오 많이에요. 그런 말투 그런 delivering으로 하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잭슨 씨의 한국어 개인기 한번 보실까요? 넘버 3 아시죠? 제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다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헝그리 정신. 뭐 니들
저렇게 겁남놈 마누라 배운 분들아 일주일 아 잠깐만 엔지 존슨? 존슨? 유 로봇 존슨? 나 최웅이야 그냥 봐봐 막 그냥 그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저 올라가 이게 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가 이게 저 아이 쟤는 학생들한테 맨날 말한 얘기는 저기 이거 당신 교실인데 제 교실은 밖에 있어요. Outside the door. 그럼 대한민국이 my 교실이란 것이다. 어디서 나 제가 뭐 등반이 뭐 물어보고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는 잭슨 씨 어딘가 많이 늦은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교실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택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쩐다, 쩔었어. 신입생들한테 배웠거든요. 쩐다. 장소 불문, 사람 불문하고 무조건 묻고 또 묻는 잭슨 씨. 이 호기심 많은 외국인 청년의 질문 공세에 때론 한국인의 설명이 막히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나오는 말 있잖아요. 뭐. 네. 저런 거시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어색할 때. 근데 어려운 말인데. 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니요. 거시기를 어떻게 대답합니까? 설명하자니 또 거시기 하네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부딪히는 사람들. 잭슨 씨는 모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한국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네. 말을 안 하면 뭐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대화할 모르는 사람하고 좀 같이 다이얼로그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잭슨 씨가 도착한 곳은 한 실내 포장마차.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y best friend, 기환. Hi, 기환. 하이. 옛날에 그 학생이었거든요. 강사 일을 하면서 맺은 오랜 인연들. 잭슨 씨에겐 외로운 타향 생활에 항상 힘이 되는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맞아. 맞아. 한국 사람보다 더 이렇게 더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진짜 네. 한국어 발음 좋고 그리고 또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Thank you.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Thank you. Like that? 소맥 알아 소맥? 말이야? 소주 반 맥주 반. 아하, 술자리 문화만큼은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잭슨 씨.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새로운 표현을 배웠네요. 난 몰랐는데. 가르쳐 주신 선생님 부를까? 모르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 모르지. 소맥 삼매 한번 먹어보지. 그래 먹어보지. 몰랐던 표현 하나를 익히는 것은 잭슨 씨에게 한국어 공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국에 한국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느낌을 들게 하니까요. 지하철에서 뭐 성희롱 같은 거 당하면 그냥 교과서 나오는 영어 책 뭐 Get off me. You bad man 이런 거 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시츄에이션에 뭐 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좀 심한 말 좀 꼭 표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 가르치면서 아, 저도 저기 좀 리얼한 한국어 배우고 싶습니다. 와우, 잭슨 씨가 북서 삼매경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고 있는 책은 다름 아닌 시집인데요. 시는 좀 더 어렵지 않나요? 어느 분 시집이에요? 이게 저기 구운 시집이에요. 전문 시편. 자기 아픔을 시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밥 먹고 간장 떠먹고 영등 손님 오는 날 바람에